아침 5시 반쯤에 집에서 나왔습니다. 오늘 레미가 집에 가는 날입니다. 서울에서 아빠가 왔어요. 레미네 나머지 세 식구들은 8월에 올 겁니다. 요즘 저 보라색 꽃이 한참인데 향기가 아주 진해요. 우리 집 옆 블록 공사장입니다. 4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. 상당히 깊게 파고 지하시설을 공사하는 중입니다. 키칠라노에 저종류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제가 본 중에서 저 나무가 제일 큽니다. 이 벌레는 곧 작은 새의 먹이가 되겠네요. 100일호 아기들이 심은 딸기 몇 포기입니다. 산책에서 돌아올 때마다 레미는 신이 납니다. 마시는 까까를 주거든요. 까먹고 물 먹고